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완전체로 이제 한국 애플 뮤직 사용자들이 아이유를 포함한 다수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그동안 이 카카오앱 음원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층 위주로 사실 쓰고 있던 게 애플 뮤직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용자가 정말 많은 만큼 기능들도 정말 많고 애플 기기 간의 이 순정의 사용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음원이 정말 늘어 있는지 보고 최강의 꿀팁 11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멜론의 탑백을 기준으로 자 이건 원래도 있었는데 자 원래도 있었는데 바라만 본다 있습니다. 애플 뮤직에 있고요. 에스파 이런 건 원래도 있었고요. 요거 없었습니다. 이무진님 노래가 없었는데 자 이무진 신호등 쳐보니까 있습니다. 이무진 신호등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하트 해놨거든요. 좋아요 해놨고요. 자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추가가 되어 있죠. 요렇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카카오 배급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핵심적인 요 아이유의 라일락 있습니다. 이제 아이유님 들을 수 있어요. 무손실 퀄리티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과거 앨범들 쫙 들어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금요일에 만나요 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트 해놨고요. 자 빅마마 하루만 더 있습니다. 최신곡 애플뮤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해상도 무손실 초고음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비트 96kHz로 이런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이 메리트가 여기 보이고요. 밤하늘의 별을 이것도 고해상도 무손실 음원으로 들을 수 있고요. 산들 노래 취기를 빌려 이런 노래도 지금 다 있네요. 이런 기존에 애플뮤직에서 약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다 있고요. 홀킴 음원도 물론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를 만나 이런 노래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첫날이라 인덱싱이 덜 된 탓인지 이렇게 가수별 리스트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아도 검색화면에서는 최신 앨범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게 보입니다. 요거는 며칠 지나면 안정화가 돼서 리스트가 반영이 되면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애플 기기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3개월 체험을 하고 결제를 해도 되는데요. 이게 개인으로 하면 한 달에 8,900원이고 이게 최대 6명까지를 이용해서 가족 공유로 하시게 되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가입할 때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팁을 전수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곡이나 앨범 단위로 롱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 곡이나 앨범에 관련된 설정을 지정할 수 있고요. 바로 이거 눌러갖고 앨범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관련된 명령이 나와서 쭉 밀면 보라색이 채워지면서 요 재생 목록에 다음 노래로 지금 이 플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살짝 밀어서 이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맨 나중에 재생이 되니까 재생 목록의 아래쪽에 지금 끝부분에 이 노래가 추가됩니다. 내가 들을 타이밍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보관함에 추가됨. 그러면 이 메뉴에 있는 보관함 항목에서 내가 방금 추가한 노래들이 이렇게 최근 추가된 항목으로 추가가 되고 또는 앨범 단위로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금방 모아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한 내용도 롱터치 했을 때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재생, 맨 나중에 재생 요거 똑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클라우드 음악 보관함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애플뮤직을 좋아했었던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애플뮤직에 없는 음원들도 간편하게 싱크해서 저장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설정에 음악 가셔갖고 보관함 동기화가 켜져 있어야 되고 또 아이튠즈나 이 음악 앱에서도 요 설정에서 보관함 동기화가 켜져 있는 상태면은 이거를 똑같이 맞춰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음원 같은 경우 무료 음원 같은 거 MP3 같은 거를 갖다가 보관함에다가 끌어 넣어 놓으면요 이게 아이클라우드 음악 보관함이라는 곳으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보관함의 이 10만 곡의 한도 안에서는 용량을 먹지 않고 다른 기기에서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몇 분 지나면은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혹시나 자동으로 안 되면 요 클라우드 보관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다른 애플 기기에서도 지금 그대로 싱크가 돼서 추가가 됐죠? 들어볼 수 있고요.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고요. 요 아이폰에서도 자동으로 싱크가 되니까 요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애플뮤직에 없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보관함 검색이 있기 때문에 요 제가 추가해 놓은 음원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튠즈가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음악 가볍게 듣고 싶을 때도요, 요 music.apple.com으로 들어가시면 웹버전 애플뮤직 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재생되죠. 이렇게 웹버전으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웹버전은 인터페이스가 고정되어 있어서 화려한 느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음악만 듣고 싶을 때 다른 곳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듣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냥 공유를 눌러서 에어드랍으로 바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이게 웹버전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도 요거 공유해줘서 음악 틀을 때 요렇게 활용해보는 방법도 괜찮겠고요. 애플뮤직의 새로운 장점은 공간 음향 들을 수 있고 고해상도 무손실 음원까지도 추가 비용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지난 영상 여기 정리되어 있거든요. 내가 다운로드를 받고 싶을 때는 원하는 이 음원을 애플뮤직에서 찾은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내 보관함 안에다가 내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추가를 해놓은 다음에 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체를 이렇게 쭉 받아 놓을 수도 있죠. 받아놓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제스처를 이렇게 밀었을 때 이게 휴지통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다운로드 받은 게 지워져서 본인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설정의 음악 앱에 요 다운로드 설정에서 내가 다운로드 퀄리티를 지정할 수 있는 거 외에 이렇게 다운로드한 음악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도 이렇게 개별로 지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한 방에 앨범을 지울 수도 있고요. 보관함 항목에서 다운로드된 항목만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음원들만 이렇게 내가 받은 걸 모아서 들어도 좋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해당 음원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계속 누적해 놓으면 관련된 음악들을 추천해 주죠.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무한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무한대를 켜시게 되면 이 스타일에 비슷한 유사한 장르 곡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음악만 계속 듣고 싶을 때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지정된 시간만 음악을 듣고 끄고 싶은 경우에 시계 앱에 가셔갖고 여기 타이머 항목에 가시면 타이머 종료시 액션이 있습니다. 실행 중단으로 해놓고 나는 20분만 틀어놓고 자야지 해서 시작해서 정지가 되면 자동으로 음원이 딱 끊기기 때문에 일정 이상 시간 동안만 듣고 싶을 때 요거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스트리밍 서비스답게 다양한 방대한 음원 서비스에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누르면은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가요 모음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계속 추가해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애플뮤직의 좋은 점이 올려놓은 음악 보관함에 있는 음원들도 같이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음악 보관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추가를 눌러서 보관함에서 내가 추가로 업로드해놓은 이런 음원과 같이 추가해 놓으시면요, 여기 보관함에 플레이리스트에 가셔서 다양하게 내가 조합한 리스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듣다가 가사 중요하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가사 버튼을 눌러서 이 싱크가 되는 가사 보기로 음악을 보는 것도 좋고, 또 점점점에 있는 전체 가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전체 가사를 보는 것도 물론 좋고요. 이 노래의 가사 공유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부분 선택해서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 같은 것만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뮤직스 매치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 프리미엄 안 하고 그냥 기본 상태로 해서도 서드파티 가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유명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섹션으로 딱딱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만 이동해서 듣는 것도 이렇게 되고요. 각국의 언어로 진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추가해갖고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직접 내용을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샤잠과 같이 쓰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 이 노래를 무슨 노래인지 궁금할 때 샤잠 앱으로 들으면 나오잖아요. 오, 나왔죠. 베이브복스의 야야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애플뮤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어볼 수 있고, 이렇게 나오죠? 바로 마음에 드는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 최근 샤잠 곡에 이렇게 남게 되는데 또 추가적인 추천 내용까지도 나오니까 애플뮤직의 라이브러리와 연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애플 기기에서 다 쓸 수 있는 시리와 함께 쓰는 것도 꽤 편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K-POP 재생, 오, 이제 아이유가 되니까 애플뮤직에서 아이유 재생해. 그럼 재밌게도 여기 사용자가 좋아할 항목도 이렇게 나오니까 보고 여기서 선택해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시스템과 한몸인 서비스라는 데서 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요음원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